안녕 친구들! 여기 여기! 구독 눌러줄 거지! 나는 내 얼굴이 참 마음에 든다. 그냥 참 예쁜 듯. 특히 반짝이는 눈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요, 미용 전문가! 어? 얘들아, 저것 좀 봐. 뭔데, 뭔데? 모델인가봐. 인형 같아. 얘들아, 너희 만약에 너희 얼굴에서 한 곳을 바꿀 수 있다면 어딜 바꾸고 싶어? 글쎄, 난 너무 예뻐서. 나도. 그래. 히, 농담이군. 솔직히 난 내가 엄청 예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 예쁘다고 생각해. 그게 뭔 소리냐? 그냥 만족한다고. 동글동글한 얼굴도 좋고. 그건 많이 먹어서 살찐 거 아니야. 윤기 나는 머릿결도 좋고. 머리를 안 감아서 기름진 것 같은데. 특히 쌍꺼풀 없는 눈. 맞아, 반지 눈은 참 초롱초롱해. 그래, 그건 인정. 덕분에 반지는 엄청 동안이지. 나 아직 어리거든. 그래도 가끔 쌍꺼풀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 안 해? 아니, 전혀. 난 지금 내 눈이 좋은걸. 아, 바삐야, 조금만. 언니 어제 늦게 잤단 말이야. 알았어, 일어날게. 눈이 왜 이러지? 뭔가 이상한데? 쌍꺼풀이 생겼잖아. 어젯밤에 너튜브 보느라 늦게 잤더니 쌍꺼풀이 생겨버렸어. 그렇다니까. 얘들아! 안녕! 반지도! 쌍꺼풀이 생겼어! 어젠 쌍꺼풀이 없는 눈이 좋다더니 어떻게 된 거야? 설마 너 수술했냐? 수술? 아, 쌍꺼풀 수술 말이야! 하루 만에 갑자기 수술을 했을 리가 없잖아. 아니 뭐, 요새는 의학이 워낙 발달했으니까. 무슨 소리야? 난 무서워서 그런 거 못한다고. 그럼 갑자기 쌍꺼풀이 어떻게 생긴 건데? 사실은 어젯밤에 잠을 조금밖에 못 잤더니 피곤했는지 쌍꺼풀이 생겨버렸어. 어때? 엄청 신기하지? 응, 신기하다. 그런데 난 반지 원래 눈이 더 좋아. 그래? 원래도 큰 눈이 훨씬 더 커지니까 뭐랄까? 반지 약간 아이돌 느낌 나는데? 뭐? 아이돌? 어디 어디? 뭐야? 그새 쌍꺼풀이 풀려버렸잖아. 아우, 아깝네. 그래도 반지는 쌍꺼풀 없는 모습이 반지답고 개성있어. 난 쌍꺼풀 재밌는데. 사진이라도 찍어둘걸. 뭐야, 어젠 쌍꺼풀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 전혀 안 한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더니만. 뭐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생겼다 없어지니까 왠지 아쉬워.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느낌. 아! 예, 그럼 이 면봉으로 한번 살짝 집어봐. 다시 생길지도 몰라. 정말? 된다! 된다! 아, 그래? 그럼 왼쪽도? 왼쪽도 생겼어! 어때? 나 이뻐! 근데 너 엄청 힘들어 보인다. 숨 쉬어, 반지야! 아니야, 숨 쉬면 쌍꺼풀이 불... 풀려버렸어! 다시 쌍꺼풀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바로 풀려버리는 거 말고! 밤새 공부를 열심히 해보는 건 어때? 그럼 피곤해서 또 쌍꺼풀이 생길 수도 있잖아. 공부? 그건 좀. 아니, 적게 먹고 운동하든가. 생각해보니 그것도 좀. 야! 세상에 힘 안 들이고 그냥 가는 게 어딨냐? 아니, 그래도 좀 덜 힘든가. 맞다! 미스미는 쌍꺼풀 테이프 붙이던데? 쌍꺼풀 테이프? 그래, 맞아. 난 원래 쌍꺼풀이 있지만 가끔 눈이 부어서 쌍꺼풀이 풀리면 테이프를 붙여. 그거 나도 해줄 수 있어? 지금? 나도 해줘! 해준다! 이걸 붙이면 감쪽같이 쌍꺼풀이 생겨! 신기해! 얼른 붙여주라!
나 어때? 예뻐? 최고야! 엄청 예뻐! 정말? 나 이러다가 여신 되는 거 아니?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럼 난 이만. 미스민! 그럼 남는 거 놔주면 안 돼? 나도 주라. 그래, 여기! 어디, 나도 한번 해봐야지. 얘들아, 나 쌍꺼풀 생겼어. 응, 응, 생겼어. 은지마, 애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지 않아? 아, 그러게, 특히 우리 눈. 야, 거울 좀 그만 봐. 쌍꺼풀 때문에 자꾸 보고 싶어져. 얘들아, 나 결심했어. 뭘? 이제부터 미용 전문가가 돼서 미용의 길을 가기로. 미용의 길? 그래, 쌍꺼풀 하나로도 이렇게 확 달라졌잖아. 근데 다른 미용 지식도 알게 되면 아, 몰라 몰라. 막 방송에도 출연하고 뭐. 그래서 말인데 나 머리 모양을 바꿔보면 어떨까? 어떻게? 평범한 듯 하면서 개성 넘치는.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건데? 미스민! 미스민! 어? 나 머리 모양을 바꾸고 싶은데 추천해줄 만한 게 없을까? 지금이랑 확 달라 보이면서 개성 만점인. 지금이랑 확 다르게 글쎄 삐뚤머리! 응? 삐뚤머리? 근데 그게 뭐지? 얘들아, 너희 삐뚤머리가 뭔지 알아? 나 삐뚤어질 수도 있는데. 삐뚤머리는 내 앞머리랑 비슷한데 말괄량이 소녀처럼 삐뚤삐뚤 자연스럽게 자른 앞머리를 가리키는 거야. 삐뚤삐뚤 자연스럽게 자른 앞머리? 이런 거 말이지? 응, 맞아. 예쁘다! 나한테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아. 글쎄, 이게 아무나 어울리는 머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당장 집에 가서 잘라야지. 뭐, 네가 자른다고? 응, 엄청 쉬울 것 같은데. 난 미용 전문가잖아. 아지야, 저 조금만 더 생각해봐. 우리 집에서 제일 잘 드는 가위로 삐똘삐똘. 하이, 왜 저런 짓을 하는 거지? 얘들아, 날 봐! 나 말괄량이 소녀 같아? 아, 아니, 그냥 망한 소녀 같아. 뭐? 망한 소녀? 금발지 이마 되게 넓다! 대머리 같아! 우리 또 올리지 마! 망했어, 망했어! 나 이제 반지야, 울지 마! 너희가 보기에도 그렇게 이상해? 좀... 웃겨. 반지야,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아니야, 아니야. 그럼 이렇게는. 몰라, 몰라. 더 망했어. 반지야, 아니야? 호용아, 안녕. 근데 이마는 왜 가리고 있어? 그게 햇빛이 너무 눈부셔서.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감기 걸렸어? 보건실 가야 하나 거 아니야? 아니, 그런데 만져보니 괜찮네. 그래, 그럼 다행이고. 수업 시간에 보자. 어떡해. 반지야, 진정해. 그래, 워워. 그래도 너한테는 아직 쌍꺼풀 있잖아. 반지는 눈이 너무 예뻐서 다른 건 보이지도 않아. 정말? 그렇게 금세 괜찮아지다니. 머리도 조금 손해보면 괜찮아질 것 같고. 앞머리는 이렇게 정리해주고 옆머리는 이렇게 넘기고. 짜잔! 어때? 훨씬 나아졌지? 우와! 마음에 들어! 근데 반지야, 쌍꺼풀 테이프는 너무 오래 붙이고 있지 마. 난 어제 집에 가서 너무 가려워서 뗐어. 응? 걱정 마. 나도 이제 미용 전문가인걸?
그래, 이번엔 뭘 해볼까? 어? 너무 이상한가? 똑같이 따라했는데 왜 똑같지가 않지? 아니야, 좀 더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거야. 지각이다, 지각! 얘들아! 어? 어? 반지! 으아!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응? 내가 왜? 으아! 내 눈! 내 눈! 뭐야? 너 쌍꺼풀 테이프 안 떼고 잔 거야? 그게 밤새 미용 연구하느라 깜빡하고 머리도 엉망이고 늦잠 자는 바람에 그냥 나와서 아야 안 되겠어! 나 집에 갈래! 뭐? 아, 뭔 소리야! 학교 가야지! 아 싫어 싫어! 창피해서 못 가겠어! 안 돼!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 안 돼! 이러고 어떻게 가! 괜히 예뻐지겠다고 했다가 이게 뭐야! 그니까 그냥 생긴 대로 살아! 그래! 반지 넌 원래 모습이 제일 자연스럽고 예뻐! 그걸? 나 이뻐? 지금 말고! 아무래도 미용의 길은 포기해야 할 것 같다. 그래! 반지는 원래 모습이 제일 이쁜 거야. 여기 여기! 구독 눌러줄 거지? 세상엔 빠져들 것이 참 많다. 응수는 미소면에 빠져있고 냠냠이는 딸기 우유에. 그럼 넌? 핑크에 빠져버렸어. 반지야, 어떤 모양으로 묶어줄까? 나처럼 차분한 머리 모양은 어때? 어제 컴백한 미스민처럼 하죠? 어? 살살해, 아프단 말이야! 냠냠아, 숨어! 너는 왜? 아, 반지야, 너 머리가 너무 엉켜서 피시! 이게 뭐야? 나 이런 건 처음! 어머, 반지머리 돼지털이었네. 뭐, 돼지털? 얄미만 신경 쓰지 마. 근데 너 머리가 진짜 많이 상하긴 했다. 괜찮아서 요새 머리에 영양제 안 발랐거든. 야, 안 돼. 나도 자주 안 가면서 그렇지. 영양제는 꼭 바른다고. 그래. 특히 반지 너랑 나처럼 긴 머리는 잘 관리해줘야 해. 좋아, 집 가자마자 머리 영양제를 바르겠어. 다녀왔습니다. 머리를 깨끗이 감은 다음에 영양제 머리 영양제 어딨지? 어, 여깄다. 머릿결이 좋아지려면 듬뿍듬뿍 머릿결아 부드러워져라. 하! 머리 영양제를 듬뿍 바르고 이렇게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두면 줄을 서시오! 비단 같은 반지머리 만져보고 싶으면 줄 붙어서! 아, 밴돌! 새치기하지 말고 뒤에 가서 줄 서! 빨리 만져보고 싶은데! 반지야, 이따 매점에서 빵 사줄 테니까 나 먼저 네 머리 같이 만져보면 안 되냐? 뭐? 끝쪽만 살짝 만져보게 해줄게! 와, 고마워! 완전 부들부들해! 반지야, 아까 네 머리 돼지털이라고 놀린 거 사과할게! 나도 한 번만 만져보게 해줘! 너무 부드러워서 미끄러졌어. 이제 반지 머릿결이 내 머릿결보다 훨씬 좋아. 람푼젤 비켜. 이제 우리 반 라푼젤은 나야. 나 반푼젤. 반지야, 춥지 않아? 아, 그러게, 좀 춥네. 내 비단 목도리 줄까? 아니야, 괜찮아. 비단보다 부드러운 내 머리카락 목도리가 있거든. 반지야! 반지 좀 재워줘! 반지 재우는 건 뭐 어려운 일도 아니지? 반지야, 부들부들 느낌 좋지? 잠이 스르륵 오지? 부드러운 언니 머리 만지면서 조금... 어? 뭐죠? 어? 상상하다 깜빡 잠들었잖아! 20분이나 지났네! 버피가 안 깨워줬으면 계속 잘 뻔했어!
고마워. 어? 원래 이 옷 흰색 아니었나? 내 기억으론 분명 흰색이었는데. 귀여워. 흰색이든 핑크색이든 울뽀삐는 다 잘 어울리네. 사진 찍어서 올려야지. 좀만 기다려. 언니가 머리 감고 와서 사진 찍어줄게. 와! 왜 그래, 반지야? 왜? 왜? 엄마, 내 머리가! 내 머리가! 머리가 핑크색으로?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몰라요. 머리 감고 머리 영양제 발랐는데. 뭐? 너 혹시 이걸 머리 영양제라고 바른 거야? 요새 머릿결이 너무 거칠어져서. 세상에, 이거 머리 영양제가 아니라 천을 염색하는 천연 염색약이라고. 뭐? 천연 염색약? 뽀삐 옷 핑크색으로 염색해주고 욕실에 놔뒀는데. 제대로 보지도 않고 바르면 어떡해? 전에 쓰던 머리 영양제랑 비슷해서 몰랐다고요. 어떡해, 나 지금 학원 가야 되는데. 걱정 마, 엄마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뭐야, 니네 다 끼잖아. 차라리 핑크 머리로 놀림 받는 게 낫지. 에이, 나도 몰라. 핑크 머리라고 놀릴 테면 놀리라지. 뭐야? 누구 지나갔나? 설마다. 핑크 공주다. 어제 동화책에서 본 핑크 공주님이다. 너무 예뻐요, 핑크 공주님. 핑크 공주? 예쁘다는 소린가? 아니야, 유치원생들 눈에나 예쁜 거겠지. 애들은 분명히 이상하다고 놀릴 거야. 반지야. 머리색 엄청 예쁘다. 반지, 너도 핑크색 좋아하는구나. 어? 아니, 뭐. 나 핑크색 엄청 좋아하거든. 볼래? 우와, 다 핑크다. 너무 예뻐. 난 아직 용기가 없어서 핑크 머리는 못 해봤는데. 반지야, 대단해. 정말 예쁘다. 정말? 야, 반지야, 내 핑크인데 한번 해볼래? 잘 어울릴 것 같아. 너무 예쁘다, 핑크 머리. 펌펌 알려줘, 우리 친구하자. 친구 추가 떴네? 아이, 뭐야, 핑크 머리라 놀림받을 줄 알았는데 인기 많아졌잖아! 아이돌이다! 아이돌! 아이돌! 어디 어디? 언니 아이돌 맞죠? 나? 언니 너무 예뻐요! 사인해주세요! 아니, 사인해본 적 없는데. 뭐야, 반지 학원 아까 끝났을 텐데 왜 이렇게 안 오지? 심아! 반지야, 너 머리가! 머리가! 어때? 염색약으로 머리 감아서 핑크 머리 됐는데 학원 애들이 예쁘다고 날린 거 있지? 오다가 아이돌로 어회도 받았다? 아니 뭐,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너무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왜? 난 예쁜데. 맞다! 냠냠이 넌 원래 핑크 좋아하지? 그래서 우유도 딸기 우유를 제일 좋아하잖아. 이 머리랑 딸기 우유랑 잘 어울린다. 그래? 나도 딸기 우유 좀 줘봐. 우와, 저 핑크 가방 예쁘다. 너무 비싸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핑크잖아, 핑크. 내 머리랑 어울리는. 쇼핑을 너무 했나 봐. 배고파. 우리 밥 먹자. 떡볶이 어때? 싫어. 떡볶이는 빨간색이잖아. 집에 가서 핑크색 컵케이크 먹을래. 아니, 제가 갑자기 핑크에 홀딱 빠져서는. 핑크색이라 그런가? 더 맛있다. 그러게, 맛은 있네. 나 가구도 전부 핑크색으로 바꿔야겠어. 뭐? 야, 정도껏 해라. 그래, 반지야. 뭐든 너무 지나치면. 아니야, 지금 방은 이 핑크 공주님한테 어울리지 않아. 도와줘요, 뚜더. 난 더 이상 못해, 못해. 이제 거의
분홍분홍해. 너무 예뻐. 아야, 근데 너 그 의자. 아, 어? 맞다. 페인트 아직 안 말랐지. 어떡해, 치마 버려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핑크잖아. 좋아 좋아. 내일 학교 가서 애들한테 내 방 자랑해야지. 야, 근데 너 머리 그대로 하고 학교 가려고? 왜? 우리 학교 염색 금지잖아. 맞다. 그러게. 주임 선생님한테 걸리면 엄청 혼날 텐데. 어떡하지? 어떡하긴. 다시 원래대로 염색해야지. 아, 싫어 싫어. 난 핑크 머리가 좋단 말이야. 얘들아! 반지다. 너 머리 원래대로 돌아왔네. 그게 말이야, 아침에 검정색 물감으로 바른 거야. 어, 물감? 야, 그러다 걸리면 어쩌려고. 반지야, 저기 뒤에 주임 선생님. 어떡하지? 걸리진 않겠지. 안녕하세요. 잠깐, 금반지. 왜요, 선생님? 어떡해, 눈치채셨나 봐. 그러게. 머리카락이. 머리카락이 왜요? 머리카락이 옷에 묻었잖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주임 선생님. 다행이다, 안 들켰어. 그러게. 갑자기 왜 비? 반지야 또. 왜? 어떡해. 야, 빨리 가자. 선생님한테 들키기잖아. 아 참, 얘들아, 우산 가져왔니? 핑크색 우산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맞다. 아니 반지, 너 머리에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잘못했어요. 따라와. 반지 많이 혼났을까? 반성문 쓰고 염색 다시 하면 용서해준다고 하셨대. 다행이다. 그런데 아깝다, 반지 머리 예뻤는데. 금반지 너, 이게 뭐야? 왜 그래 반지야? 선생님이 용서 안 해주신대? 예, 그게 아니고 반성문 다시 써오래. 왜? 너 반성문 여러 번 써봐서 잘 쓰잖아. 그게 뭐야? 반성문을 핑크색 종이에 핑크색 볼펜으로 써서 간 거야? 반성문을 이렇게 써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게, 무슨 암호도 아니고. 어제 가방 챙길 때 핑크색 볼펜만 넣었거든. 공책도 어제 산 핑크 공책밖에 없어서 그만. 나 핑크 너무 빠져있었어. 어떡해, 심지어 방귀도 핑크색이야. 나 이제 진짜 핑크에서 벗어날 거야.